전부 쓸어안고 자타일취 성불 또 하는 날. 이럴 때 모든 이 지상의 에너지도 자연으로 스스로 돌아가려니 이래갖고 이 지금 3차원이 마감이 됩니다. 유한 이 대자연이 무한 대자연으로 스스로 모든 것이 흡수되고 마는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어나가는 시대가 후천계백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안 되고 우리 지식인들이 이해가 되겠고 국민들이 이해 또 되겠고 이렇게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을 바르게 안 살면 너는 절대 휴거가 일어나지 않고 천상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어서 그러한 거 인생을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천상 가느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에? 잘못 살았는데 하느님한테 빈닫고 내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면 하느님이 골치 아파요. 네가 죄가 많아 무거운 거로 내한테 잘 비갖고 내가 들고 가면 요거 들고 갔잖아요. 하느님 또 볼일 봐야지. 요래 들고 가가지고 볼일 보려고 놓는 날 니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무거운 게 어째 저 천상에 오래 있을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 없는 법칙을 어떻게 하느님한테 해라고 지금 욕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자 분별을 바르게 하고 지각을 바르게 세워서 이게 지식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 현혹에도 우리는 흔들리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 법칙을 가르쳐 줄 것이니 이것이 하느님의 법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사는 법을 이끌어 주어서 인자는 전부 다 내 업을 벗어나가는 그리고 내 삶이 아주 기름지지는 요런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하는 게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고 원래는 품성이 크고 느긋한 민족입니다. 근데 요새는 빨리빨리 되는 이유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응?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일생을 우리는 뭔가가 쫓기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고질량 정법을 만나게 되면 인자는 빨리 뛰던 걸 머물게 됩니다. 사도로 사적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크다 보니까 뭔가를 고질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허둥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야 뭐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을 만나게 되고 정법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어디로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여기서 내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부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전부 다 풀리니까 인자는 헤매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왜 어려운가 이런 것을 찾고 노력하고 내가 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를 지금 찾고자 노력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른 법이었었어요. 한데 뭘가 나사주면 고맙다 그러고 어려운 거 아팠으면 말이죠. 이 아픈 원인을 찾아야 돼. 이걸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인을 찾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게 낫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낫고 나면 두 번 다시 어려움 이 아픔이 안 와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세웠고 법당을 세웠고 무슨 이 가르치는 데를 이래 만들어 갖고 이런 걸 세우지 않았느냐? 그니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그대로 하면 교회당.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는 바른 걸 가르치는 바른 법. 교 가르친다.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고, 회는 모여서 의논하는 회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야. 이거는 하느님의 집이 아니고 여기에서 아주 바른 우리 모임을 해서 서로가 도반이 돼가지고 서로가 모르는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니 하나님의 에너지는 스스로 내리비치니라. 이래서 우리는 성불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당. 법당은 법을 논하는 자리, 법을 우리가 받는 자리. 여기가 지금 법당인 거예요. 내가 지금 법을 설하면 법당이요. 술을 마시자고 전부 다 내놓고 같이 니 나눠하면 술집이고, 밥상을 벌려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말면은 밥집이고, 여기서 이불 깔고 자면은 잠집이고, 그런 게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업장이 여기서 법이 나오고 있다면 여기서는 법을 수호하는 자리. 응?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이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말도 한마디, 저 벽에다가 좋은 글귀라도 하나 써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느끼고 가는 자리가 만들고, 무언가를 하나 틀어놓아도 이런 걸 보면서 식사로 나올 시간이 기다리면서도 저걸 보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거기서 법을 얻어가는 자리에서 밥도 먹고 왔느니라. 이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는 힘을 주어서 명당을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에는 기업이 왜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줬다가 망하게 하냐, 네가 이만한 힘을 주고 사람을 모아줬는데 이 사람들한테 법을 논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지금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돈만 벌고 돈만 갈라먹고 밥만 처먹고 살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해쳐라 이렇게 해쳐모여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클 때까지는, 사람이 올 때까지는 이 대자연에서 힘을 줘서 네가 일어나는 거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왔으면 이 사람들이 사람 되게끔 살게끔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오너가 된 거지. 이러한 뒤에 그 다음 일을 못하니까 이걸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고 전부 다 무너뜨리는 버리. 요런 것이었었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쁘다 하는 것은 뭔가 모질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찾고자 하면서 바쁜 것이지, 이 민족이 호들갑떠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민족이라.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찾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은 없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바쁜 거를 시야를 달리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만만디라 그러죠. 만만디를 어떻게 해석해 주나요? 어? 여유가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 여유가 있는 건지 잘 보세요. 앞으로 이 사람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이래 이빨 쏘시면 이래 있는 거예요. 이래. 모르니까. 알면 절대 인간은 요래 있게 안 돼가 있어. 그걸 만만디라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그냥 봐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알기 때문에 우리 거를 적용해서 저다 얹어주는 거예요. 이 민족은 바쁜 이유가 뭔가를 노력하는 거라는 말이죠. 이제 노력하는 것이고, 저쪽 사람들은 터 이래갖고 이 수시고 뭐 시장에도 이래 부채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 네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찾으러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에 윤회 또 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소승불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 올게 대충 살다가 죽어도 다음에 와서 또 하면 되니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생을 살고 가면 없는 자들이야. 다음 생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데 마무리를 안 하면 다음 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인자 요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이 하던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걸음 삼고, 우리 인생은 오늘날의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한을 안 남기고 가야 우리 선조님들의 한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게 되니까 인자는 바쁘게 삽시다. 예.